오늘은 프로크리에이트의 수채화 브러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채화 물감으로 모양 소스와 그레인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브러쉬를 만들 때 무채색으로만 인식을 하기 때문에 무채색으로 만드는 게 좋고 검정색에 가까운 어두운 색으로 할 거예요. 이 색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색은 다니엘 스미스 수채 물감의 문 글로우라는 색상입니다. 둥근 형태의 모양 소스를 만들겠습니다. I don't know it's hard to say. 이렇게 번지는 느낌으로 모양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Do this mean we'll go to war? 이번에는 그레인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묽은 색으로 먼저 칠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수채화 물감으로 모양 소스와 그레인 소스를 만들었습니다. 수채화 물감으로 작업한 모양 소스와 그레인 소스를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브러쉬로 만들 수 있도록 아이패드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카메라에서 아이패드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어피니티 포토 앱을 사용해서 투명 파일로 만들겠습니다. 어피니티 포토를 실행하겠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되어 있고 크기가 맞게 이렇게 잘라줄게요. 이거를 투명 파일로 만들어 줄 건데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제 선택 툴이 나오거든요. 이 선택 툴 중에서 손바닥 밑에 있는 스마트 셀렉션 브러쉬 툴을 클릭합니다. 이걸 클릭하고 Add 모드에서 이제 선택할 부분을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이제 외곽 부분을 조금 더 다듬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선택 툴이 있는 제일 밑에 Refine Selection 툴을 클릭해서 Adjustment에서 매트 모드로 해줍니다. 그레인 소스를 만들 건데요. 이렇게 조정해서 색조, 채도, 밝기를 조절을 할 수 있는데 채도를 제일 밑으로 해서 흑백으로 만들어주고요. 밝기 조절을 해줍니다. 모양 소스와 그레인 소스는 정사각형 이미지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캔버스에서 잘라내기 및 크기 변경을 누르고 가로세로 2200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영역을 선택해서 완료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사각형의 캔버스가 만들어졌고요. 이 이미지를 이용해서 그레인 소스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브러쉬를 만들 때 그레인 소스는 심리스 이미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심리스 이미지란 경계선이 없는 이미지인데요.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 이미지를 여러 개 이렇게 놓는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연이어서 이렇게 놓게 되면 똑같은 이미지를 이렇게 연달아서 놨을 때 이렇게 경계선이 생기잖아요. 이 경계선이 없는 이미지를 심리스 이미지라고 합니다. 심리스 이미지가 아닌 이미지로 그레인 소스를 사용하게 되면 채색을 했을 때 경계선이 보입니다. 이렇게 경계선이 생긴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랑 이음새 경계선이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심리스 이미지, 즉 이음새가 없는 이미지를 그레인 소스로 사용해야 합니다. 1픽셀만 간격이 벌어져도 이런 경계선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섬세한 조절을 프로크리에이트에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포토샵이나 어피니티 포토 같은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으로 심리스 이미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어피니티 포토로 심리스 이미지를 만들어 볼게요. 어피니티 포토를 실행하겠습니다. 플러스 누르고요. 이 사진으로 심리스 이미지를 만들겠습니다. 깔때기 모양이 필터거든요. 필터에서 어파인을 클릭합니다. 조절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오고요. 오프셋 X에서 50%를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지금 좌우가 바뀌었어요. 원래 이게 왼쪽에 있었고 이게 오른쪽에 있었는데 좌우가 바뀐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프셋 Y에서 50%를 줄게요. 50% 하면 또 반으로 잘려서 상하가 반전이 됐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부분이 가운데 있었고 여기가 외곽에 있었는데 지금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후에 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줘야 돼요. 확인 누르고요. 도장 브러쉬에서 힐링 브러쉬를 클릭합니다. 눌렀다가 이렇게 칠해주면 자연스럽게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브러쉬 크기를 조금 더 크게 해줄게요. 심리스 이미지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이거를 내보내기 해서 저장을 할게요. 익스포트 누르시고요. 아래쪽에 쉐어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세이브 이미지 할게요. 브러쉬를 만들겠습니다. 브러쉬를 클릭하고 왼쪽에 브러쉬 세트가 있는데 여기에 세트를 먼저 만들어 줄게요. 제일 위쪽으로 올려서 플러스를 누릅니다. 엘레나라고 하겠습니다. 세트 안에다가 이제 개별 브러쉬를 만들 건데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선택이 된 상태에서 오른쪽에 플러스 버튼을 누릅니다. 모양 소스와 그레인 소스를 넣고 속성 값들을 지정을 해주면 브러쉬가 완성이 됩니다. 모양 소스를 넣어볼게요. 동작에서 추가를 누르고 추가해서 캔버스 복사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레이어가 복사가 되었고요. 플러스 누르고요. 모양 선택해서 붙여넣기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왔죠? 이제 그레인 소스를 넣어야 하는데 아까 저장한 그레인 소스 이미지를 불러오겠습니다. 사진 삽입 누르고 이렇게 가져오고요. 동작 추가해서 캔버스 복사를 합니다. 브러쉬 창을 열고 그레인 소스에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이렇게 들어왔는데 소스에서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들어왔죠? 소스 모양을 반전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속성 값들을 조절을 해줄게요. 먼저 선부터 하겠습니다. 선은 간격을 12.5 정도로 해주겠습니다. 밑에 유선형 짙어 묽음 감소는 그대로 두고요. 나머지 부분도 그대로 두고 팁은 선명하게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모양에서 분산을 최대로 해줄게요. 매끈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분산을 최대로 하면 이런 느낌을 살려서 붓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회전은 뒤따르는 획으로 해줄게요. 이렇게 최대로 해주면 뒤따르는 획이 되거든요. 뒤따르는 획으로 해주고 모양 필터링은 계량으로 해주겠습니다. 이제 그레인에서는 움직임을 롤링으로 해주고요. 비율은 최대로 하겠습니다. 필터링은 계량으로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요. 다음에 변동성에서 렌더링은 글레이즈로 하겠습니다. 흐름은 최대로 해주고요. 최대. 나머지는 그대로 할게요. 이제 펜슬에서 압력 크기를 최대로 할게요.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끝부분이 압력을 줬을 때 굵어지고 압력을 빼면 얇아질 수 있도록. 불투명도는 저는 -10.5 정도로 해줄게요. 애플 펜슬 기울기에서는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블리드하고 크기를 조절을 할 건데요. 블리드는 이 정도 12.6 정도로 해주고 크기는 중간 정도 이 정도로 할게요. 크기 압축 체크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일반에서 스크린 방향에 맞추기 체크하시고
전형적인 끝단 처리 체크합니다. 흔한 모드는 수차 브러시이기 때문에 곱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겹칠수록 진하게 수차 물감처럼 그렇게 나옵니다. 손가락은 좀또 47 정도로 해줄게요. 크기 제한을 한 이 정도로 할게요. 저는 이 모양을 보면서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 218 정도로 할게요. 최소는 없음으로 하겠습니다. 소스 확인해 주시고 이름을 바꿀게요. 더 컬러 1번으로 할게요. 이제 채색을 해볼게요. 이렇게 브러쉬가 완성이 됐습니다. Heart leading to mine.